자, 할게요. 자, 지금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인데 이것도 우리 앞에서 배웠던 수트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함수를 방정식 또는 부등식의 형태로 나타냈을 때 걔가 뭐보다 크다 또는 뭐보다 작다 또는 뭐와 같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래프 그린 다음에 상수함수 예전에 기억나죠? 문자가 한 개 있다 또는 숫자를 있다 그러면 이거 이항시킨 다음에 얘랑 얘랑 그래프 두 개 그려서 만나는 교점 찾아서 정리했던 거 뭐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fx는 0이라고 돼 있으면 얘는 fx는 0을 통으로 쳐다보지 말고 fx의 그래프와 y는 0의 그래프를 뭐한다? 동시에 그리고 그때 그 교점을 잃은 거죠. fx와 gx의 실근의 개수라고 하면 원칙으로는 fx 그래프 그리고 gx 그래프 그린 다음에 두 개의 그래프를 찾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 정확하게 그리기가 힘드니까 보통은 어떻게 한다? fx는 gx 한 다음에 이 gx를 이항시켜서 fx 빼기 gx는 0으로 만든 다음에 fx 빼기 gx를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그냥 내가 치환해서 hx로 바꿔놓고 아 얘를 hx는 0 해버리면 1번식하고 똑같은 풀이 방법으로 답이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내용은 별거 없고요. 문제는 애들이 조금 싫어하는 게 부등식인데 부등식도 기본 형태는 똑같아요. 모든 실수에 대하여 fx가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를 설립하면 가정한다, 뭐 저 증명하는 건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어떠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이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다음을 보여주래. 근데 내가 x가 1일 때도 보여주고 2일 때도 보여주고 3일 때도 보여주고 계속 보여주려니까 너무 많다. 모든 실수니까.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건 이거죠. 아, 얘 그래프 중에 가장 낮은 지점이 여기인데 이렇게 내가 잡을 수 있죠. 가장 낮은 지점이 여기인데 그 가장 낮은 지점이 0보다 크니까 나머지 애들은 자동 0보다 클 겁니다. 라고 증명해 준다는 거야. 그 흔히 얘기하는 우리 이차함수 개념이죠. 이차함수의 꼭지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얘가 1,1이라 가정하자. 맞죠? 얘가 1,1이라 가정해버리면 나머지 부분의 좌표들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이 그래프는 항상 x축보다 위에 붕 떠있는 그래프로 나타난다. 왜? 얘 가장 낮은 점이 y값이 1이니까 나머지 놈들은 전부 다 1보다 크겠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fx가 0보다 항상 0보다 작대. 이 말은 뭔 말이야? 그러면 똑같이 그 그래프 중에서 가장 큰 놈이 0보다 밑에 있으면 나머지 놈들은 계속 뭐예요? 밑에 있겠죠.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잘 보세요. 실제로 시험은 이걸로 많이 나오죠. x가 a보다 크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러니까 a보다 큰 쪽만 쳐다봐야 돼. 우리는 a가 크다는 가정하에서 fx가 0보다 큼을 보여줘라. 이 말은 fx가 최소값이 존재할 때예요. 그러니까 x가 a보다 큰데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게 x는 a야. 됐나? 근데 그래프가 만약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버렸어. 그럼 난 이 왼쪽 부분 안 쳐다보겠다고. 근데 이 오른쪽 부분 안에서 최소값이 존재했죠? 맞지? 근데 얘가 뭐다? 0보다 크면 x축은 밑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x가 a보다 큰 이 그래프는 항상 0보다 크겠죠. 맞지? 그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이 fx가 최소값이 없어. 얘가 이거죠. 자, x는 a라는 놈. 아이씨. 괜찮아. 원래 분필이 짧은 놈이었어. 그래서 안 아까워. 자, x가 a라는 놈에서 그래프가 이쪽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근데 얘가 계속 가 이렇게. 그러면 최소값이 없어요. 그럼 애들이 얘기한다. 쌤 최소값이 여기 아닙니까? 자, 최소값이 정의될 조건은 뭐였어요? 닫힌 구간에서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x가 a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a보다 큰 까방에서는 최소라는 점을 잡을 수가 없죠. 2보다 큰 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뭔데? 없죠. 못 구하죠. 우리는 2.1 2.1보다 더 작은 것도 있거든. 맞죠? 그러니까 이 범위에 있는 값이 봐봐 이렇게 돼 있죠. x가 a에서 fx가 증가하고 있다. 왜? 내려가면 안 돼. 내려가다 보면 최소라는 게 생길 수도 있거든. 그래서 증가하고 있고 f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 요 지점의 값이 뭐가 되면 돼? 0이어도 되고 양수여도 돼. 왜냐하면 얘가 0이면 x축이 여기 있거든. 근데 어차피 최소값은 뭐예요? 0보다는 크겠지 라고 잡을 수 있지만 최소값이 정의는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또는 얘가 애초에 2 이랬으면 X축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이거는 위에 있겠죠, 0보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접근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수트와 완벽히 일치합니다. 단, 우리가 배우게 되는 미적에서는 이 fx가 문제인 거지. 맞죠? 로그 함수, 지수 함수, 삼각 함수. 이 fx가 문제인 거지 다른 내용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용 볼 때 어렵게 들여다볼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봅시다. 앞에 있는 1번. 내가 요 놈을요, 좌변에 있는 놈을 fx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죠. 맞지? 우리 그래프 그립시다. 그래프 그리려고 하면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요? 미분부터 하죠. 그래서 f'x입니다. f'x는 2x승 빼기 2예요. 자, 근데 f'x가 0이 되기 위한 값이 필요한 거죠. 그게 그 값을 가지는 지점이고. 그래서 얘가 0이 되기 위해서 x는 얼마 돼야 돼요? 이게 0이 되기 위해서 x는 얼마 돼야 돼요? ln이죠. 왜냐하면 자, 이거 지금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맞죠? 이거 2 없애려고 하면 밑에 ln 깔면 되죠, 이렇게. 그럼 이거 1 되죠. 지수는 떨어져 나가니까 x 나오고 x는 ln 2 됩니다. 자, 그래서 x는 ln 2다. 이 말은 자, 그러고 얘 봅시다. 얘 그래프. 얘는요. 2는 대충 얼마예요? 2가 대충 얼마죠? 대충. 2.72 좀 이래 되죠. 맞지? 이해됩니까? 그럼 2.72에 몇 제곱 빼기 2 했는 게 0 됐다는 말은 얘가 2 되려 그러면 이 x의 값은 대략 어디에 있어요? ln 2라는 놈은 1보다 작은 쪽에 있겠죠. 쌤 말 이해하나요? 여기 1 집어넣어 버리면 2.72에서 2 빼버린 거잖아. 양수 나오잖아. 얘가 크단 말이야. 같아지려고 하면 x는 1보다는 작은 값이 나 있다고. 맞지? 이해됩니까? 정리됐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 원래 그릴 수 있죠, 우리? 이거 대충 잡아준 거고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이 x선 그래프는 이거죠, 원래. 근데 얘를 밑으로 두 칸 내려버렸네. 원래 정근선이 뭐였는데? 이건데 이걸 밑으로 두 칸 내려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럼 요 지점이 지금 ln2라고 했잖아. 맞지? 마풀입니까? 이제 이런 거 빨리 넘어가도 되는 거죠? 자, 마풀이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돼? 그래프 어떻게 돼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케이스예요. 자, 그래서 얘 그래프는 뭐 솔직히 그래프의 개형까지는 쌤이 정확하게는 안 그린다마는 책에는 지금 이쁘게 그려놨죠. 그려놨는데 그래프의 개형까지는 정확하게 안 그리겠지만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 마플. 당연히 이 지점이 뭐니까? ln2니까. 됐죠? 왜? 나는 실근의 개수만 묻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럼 이 ln2라는 좌표부터 구하자. ln2를 여기에 때려 집어넣읍시다. 됐나? 그러면 fln2는요? ln2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 돼요? 2. 빼기 2 ln2입니까? 빼기 3이죠.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ln2. 일단 딱 봐도 뭐예요? 음수죠. 맞지? 야, 그러니까 x축은 어디에 있겠다? 위에 있겠다. 몇 개에서 만나겠다? 두 점에서 만난다. 됩니까? 그리고 원래 원칙으로 따질 때는 뭐 해야 돼요? 이 x승하고 로그 나왔을 때는 극한값 알아야 된다. 이게 언제 이래가도 이래갈 수도 모르죠. 맞지? 그래서 원래는 집어넣어 봐야 되는데 이 x승은 x에 무한대 집어넣어 버리면 뭐 돼요? 무한대죠. 무한대에서 이 무한대보다 이 무한대보다 이게 얘보다 작죠, 얘가. 맞죠? 2의 무한대 제곱이랑 그냥 2 곱하기 무한대랑은 값이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얘가 얘보다 작으니 얘가 얘보다 크니까 이거 빼도 무한대 나올 거고 또 빼도 무한대 나오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맞나요? 이해됩니까?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건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근데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해요? 무한대가 돼버리죠. 맞지? 빼기 3하면 다시 무한대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원래 그래프 우리 그릴 때 이제 무조건 함수 극한은 알아야 돼요. 됐죠?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겠죠. 됩니까? 2번 볼게요, 2번. 2번. X는 코사인 X야. 이건 함수 두 개 섞어놨죠? 맞지? 코사인 X랑 X랑 두 개 그려서 교점 찾아도 돼, 안 돼? 됩니다. 자, 그냥 한번 볼게요, 그냥. 코사인은 뭔데요? 코사인은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 얘는 이런 식으로 갑니까?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
뭐지?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겠죠. 이게 코사인이야. 그리고 y는 x는 어디 있어요? 1,1 맞나? 0,0 마이너스 1,-1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그래프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몇 개요? 한 개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니야 지금. 우린 답은 알아요, 맞죠? 답은 알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는 0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죠 지금. 그러면은 x-cosx는 0 맞니? 이걸 내가 뭐라 하면 fx라고 한다면 fx는 f'x는 어떻게 돼요? 1-니까 sin x 되겠죠. 이렇게 이거 0 대기 하려고 하면 x의 값은 얼마 돼야 돼요? 이거 0 대기 하는 x의 값, 다시 이거 0 대기 하는 x의 값, sin x는요 가장 커봤자 1, 가장 작아봤자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sin이 마이너스 1 되기 위한 조건이 뭔데요? 2분의 3파이 맞나? 뭐 2분의 3파이 또는 또는 사인이 마이너스 1 되는 조건이 뭔데요? 여기서 2파이 더하고 2파이 빼고 계속하면 되는 거 아이가? 2분의 7파이 맞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겠죠. 맞지? 자 일단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내가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프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잘 봐. F' 그래프부터 그려볼게요. F'은 사인을 얼만큼 올려놨어요? 1만큼 올려놨어요. 그럼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지. 근데 여기서 이제 1만큼 올라갔잖아. 그럼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맞지? 이 말은 어차피 뿔뿔로 가고 있다는 거야. 이게 계속 X축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다? 올라가다가 다시 기울기가 0 됐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또 0 됐다가 다시 올라가다 이거 하고 있는 거지. 쌤 말 뜻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아, 얘 그래프는요 2분의 3파이, 2분의 7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 지점에서 잠깐씩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0이 되는 것뿐 계속 어떻게 돼? 이렇게 됐다가 또 이렇게 됐다가 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쌤 말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러면 X축이 어딘가에 있겠죠? 몇 개에서 만나요? 한 개. 이해됩니까? 말 뜻은? 됐어요? 지금 문제에서 그래프를 그려라는 아니지. 그래프를 그릴 거면 X축 좌표 찾아줘야 되고 Y축 좌표 찾아줘야 되고 맞지? 다 해줘야 되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강 그린 거죠. 개형만 그려서 정리한 거고 실제로 그리려고 하면 그릴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 자 KX제곱 2의-X제곱은 1. 이 오직 실근 하나를 갖는데요. 자 1 굳이 넘길 필요가 없죠. 나중에 y는 1하고 꺼서 만나면 되니까. 맞지? 요 그래프 그립시다. 요거 미분하면 얼마 돼요? 자, 요거 미분해야 된다. 맞지? 자, 앞에 거 미분합시다. 2kx에 2의-x제곱이가. 그 다음에. 그러면 얘 미분하자.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부터 적을게요. 마이너스 kx제곱 2의-x제곱이가. 자, 묶어냅니다. kx 2의-x는 묶어냈지? 뭐 나와요? 여기 2 있나? 여기는 마이너스 x 나오나요? 됐나? 그럼 이 그래프 개형 우리 대충 알아야 되겠네. 자 이거 0 되는 지점부터 확인합시다. 자 이거 0 되는 지점 확인하려고 보니까 잘 봐. 얘 0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 0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머지 두 개는 0 아닙니다. K값이 0이면 일단 이건 성립 안 하는 거니까 배제시켜 놓은 거고요. 2의-x제곱은 지수함수기 때문에 정근선이 0이죠. 만나지 않는다. 따라서 0 아니면 2죠. 그럼 난 요거 두 개만 끄집어내서 본다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맞지? 얘 그래프는요. 음수고 0하고 2에서 만나고 있는 이런 내용이죠. 2차함수. 이 전체 F'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고 0이 되고자 하는 0이 되는 값의 그래프만 내가 그려보는 거잖아. 그럼 뭐 돼요? 마플마가 맞나요? 이해되나요? 그럼 얘는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케이스야 일단은. 그러면 얘가 지금 뭐고요? 대략 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2이다 이 말이죠.
맞지? 자, 그리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나오면 극한 써라 했다. 맞지? 자, 극한 한번 써봅시다. 얘 무한대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얘 뭐 돼요? 이에 마이너스 x승은 감수함수예요. 이렇게 내려간다고. 무한대 집어넣으면 어디로 가까워집니까? 0에 가까워지죠. 기억납니까? 얘는 무한대고 얘도 무한, 얘는 상수고 얘는 무한대지만 어차피 무한대 곱하기 0 해봤자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그럼 얘는 점점 어디로 가겠어? 이래 가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서 이렇게 가겠죠. 0에 가까워지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대략 그리고 있는 겁니다. 좀 이따 다시 그릴 겁니다. 자, 마이너스 무한대 집어넣으면 이거 무한대잖아. 이것도 무한대 되죠. 제곱하면 플러스 되니까. 그래서 얘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결론적으로 문제의 그래프 형태는 이렇게 갈 거야. 맞죠? 뭐 이게 여기서 이래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 모르지만 이제 이건 좌표를 잡아줘야 되겠죠? 됐나? 자, 0 집어넣읍시다. 0. 0 집어넣읍시다.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x 0 집어넣으면? 안 보입니까? x 0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0. 0,0이에요.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고. 맞죠? 선생님, 그래프는 다시 그린다 했습니다. 어차피 너가 대충 개형만 알고 들어가는 거잖아. 원래 목적도 그거고. 자, 이렇게 됐지. 근데 얘가 점점 0이 가까워진다 했나? 맞아요. 그럼 이런 식이 되겠네, 지금. 실제로. 그럼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 집어넣으면? 얼마? 2분의 K지. 맞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 지금 형태는 대략 뭐 변곡 찾고 이런 거 지금 필요가 없잖아. 맞지? 자, 2분의 K네요. 이 부분은. 근데 문제에서 오직 하나의 실근만 만나야 된다며? 그럼 1이라는 놈은 어디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야죠. 그래야 여기서 한계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얘가 2분의 K가 K만큼 내려오는 순간 뭐가 돼버려요? 실근이 두 개 나와버리겠죠. 중근 하나랑. 접하니까. 접한 곳에서 중근. 밖에서 한 번. 이렇게 나와버리면 서로 다른 세근.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한 개만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뭔데요? Y는 1이잖아. 얘는 2분의 K라는 게 Y값이.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더 높아야 된다? 1이 더 커야 된다. 결론적으로 2분의 K라는 놈은 무조건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얘가 뭐가 돼버리면 같아버리면 어떻게 돼? 중근 나오니까 안 되는 거고. 맞죠? 그럼 K값의 범위는 뭔데요? 양변이 2 곱하면 되죠. 어? 쌤 뭐 잘못했나? 계산 답이 틀렸나? 이거 2분의 K라며. 이거 2분의 K 맞나? 이거 아닌데? 누가 했어? 2 집어넣으면 얼만데요? 4K. 2에 마이너스 2제곱이가. 2제곱분에. 누구야? 자. 자. 왠지 알면 됩니다. 맞죠? 어, 쌤 계산 안 하고 해서. 2 제곱이죠? 그리고 4K가. 요 점이가. 아니, 원칙은 똑같잖아. 다 지금 풀이는. 그러니까 1이 뭐보다? 2제곱분에 4K보다는 크면 된다 이 말이잖아. 맞지? 양변에 못 곱하면 돼요. 4분의 2제곱 곱하면 되죠. 어차피 양수니까. 그럼 K는 뭐 돼요? 4분의 2제곱 되나? 네. 이해됩니까? 일단 K값은 이렇게 돼요. 지금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거. 그리고 0 돼야 안 돼? 아까 내가 얘기했었는데 시작할 때. 0 되면 돼야 안 돼요? 0 되면 안 돼요. 음수 되면 될까 안 될까요? 음수 되면 이 그래프가 뒤집어집니다. 맞나요? 내가 지금 가정한 게 K가 양수라고 가정한 거예요. K가 음수라고 가정해버리면 그래프를 뒤집어지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 자체가 애초에 안 맞아요. 그리고 생각해봐. 이거 뒤집어져 버리면 봐봐. 그렇지, 안 만나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음수는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얘는 0보다 커야 된다 이거죠. 됐나요? 그 다음 부등식 성립함을 보여요. X가 0보다 클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대요. 자, 그럼 0보다 큰 부분만 우리가 그려주면 되고 얘가 얘보다 성립한다 라고 돼 있는 거는 우리 지금까지 풀었을 때는 얘가 무조건 뭐야 뭐 1 남겨놓고 되고 넘겨놔도 상관없습니다. 맞죠? 그냥 넘겨버릴게요. 그래프 그래서 가장 뭐한 놈이
작은 놈이 0보다 큼을 보여주면 돼. 아까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걸 fx라고 잠깐 둘게요. 그럼 f'x는 어떻게 돼요? 앞에 거 미분합니다. 얘 미분하면 lnx. 맞나? 또 5번 얘 미분하면 1이죠.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요. 맞지? 그 다음에 얘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 따라서 얘는 lnx가 돼버려요. 자, lnx의 그래프. 이거 0 되기 위한 조건은 x가 얼마일 때요? 1일 때입니다. 맞나? 자, 그리고 lnx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그려가죠. 맞지? 이게 x축이거든. 이게 1이기 때문에 뭐 돼요? 마플 나옵니까? 얘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거야. 극한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쓴 상태에서. 그러면 얘가 지금 이게 얼마야? 1이란 거지. 맞아요? 그럼 0은 이쯤에 있겠네. 이게 y축이니까 0은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 왼쪽은 난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맞죠? 그리고 얘가 어차피 올라갔잖아. 얘가 내가 지금 극한 안 쓰는데요. 극한은 써봤자 어차피 이렇게 잃어갈 거라. 다시 내려올 일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여기네. 이해됩니까? 어차피 얘가 0보다 큼을 증명하는 거잖아. 난 이게 아니고 이걸로 보니까. 맞나요? 그럼 1 집어넣어보자 이 말이야 저게. 그럼 얘는 지금 좌표가 어떻게 돼? 1, 요거 봐야 돼요. 요거.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0 됩니까? 맞나요? 1 ln1 빼기 1 더하기 1인데 빼기 1 더하기 1은 0이고 1 ln1 도 0이거든요. ln1 이니까. 그럼 얘 0이란 말이야. 그럼 이 그래프의 가장 낮은 지점이 언제니까? 0이니까 이 그래프는 항상 뭐 할 것이다?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그래서 성립하네요. 말뜻 이해됩니까? 거기 뭐 이쁘게 막 적어놨죠. 맞죠? X가 1에서 저 밑에 봐봐. X가 1에서 최소값 0을 가짐으로 요 그래프는 항상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이항하면 얘는 성립합니다. 이 얘기죠. 별 내용 없습니다. 맞죠? 됐나요? 두 번째 거 한번 봅시다. 두 번째 거는요. sin X가 X-X제곱보다 크대요. 됐나? 자, 정리해봅시다. 얘는요. 이것도 그냥 정리하려고 하니까 조금 귀찮다. 맞지? 맞지? 자, 그래서 이항합니다. 이항하면 sin 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가 0보다 큼을 보여주면 되고요. 이건 미분합니다. 이걸 내가 지금 fx라고 부르는 거죠. 맞나요? 그럼 fx는 어떻게 돼요? cosin x 플러스 2x 마이너스 1입니까? 맞지? 이거 0 되는 값 찾아야 되는데 이게 골아파요. 자, 잘 생각해봐. 이게 0 되는 값 찾으려고 그러면요. cosin 값하고 얘하고 더해서 0 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아니요. 얘랑 더해서 0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맞지? 근데 이게 변수가 계속 생긴단 말이야. 맞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한 번 더 할까요? 자, 한 번 더 해도 상관없죠. 식이 좀 귀찮으실 분. 형태는 코사인 x랑 2x-1이랑 부호반대로 절대값이 같으면 돼요. 그래서 코사인 x랑 2x-1의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냥 솔직히. 내가 뭐 찾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부호 찾으려고 그러는 거 아이가? 맞죠? 이해됩니까? 얘에서 얘 뺀 거지 지금 나는. 얘에서 얘 뺀 게 이거야 지금. 그래서 얘가 기준이고 얘가 위에 있으면 플러스, 얘가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죠. 코사인 그래프 대충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리 나오나? 여기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옵니까? 맞나요? 얘는요.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 나와요. 똑같은 지점 만나죠.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내려오겠죠? 맞나? 이거 XL표는 뭔데요? 이거 XL표는 뭔데요? 2분의 1입니까? 얘는 요 점 뭔데요? 2분의 파이가? 얘는 뭐라 했고? 2분의 1이라 했고? 2분의 파이가 크나 2분의 1이 크나? 2분의 파이가 큽니다. 왜? 파이는 대충 3.14. 그래서 2분의 3.14니까 얘는 1.5쯤 되거든 실제로.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되는 지점이 여기 어딘가 있겠지. 맞죠? 그럼 직선이 이렇게 꺼진다고. 맞아요? 그럼 얘 기준에서 이거 마플이죠. 말뜻 이해 되나? 얘가 밑에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fx
는 0 만들어 놓으면 너 그래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쓰면 이게 뿔맛뿔이지. 왜 뿔이야? 이게 F거든. F가 위에 있잖아. 0보다. 그럼 뿔이지. 근데 내 지금 기준이 뭔데? 코사인 기준 잡았잖아. 코사인에서 얘 뺀 거, 코사인에서 얘 뺀 거잖아. 그래서 이름 만든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코사인이 기준이야. 근데 코사인 그래프가 밑에 있죠? 그러니까 맞뿔이겠죠. 이 뿔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아, 실컷 해봤자 내려갔다 올라갈 거다는 거죠. 맞나? 그것도 언제 지점에서? 0 지점에서. X가 0 지점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그냥 끝났어요. 내려갔다 올라갈 거고 이게 뭐다? 0 지점이겠네요. 맞죠? 그럼 0 집어넣어보자 이 말이야. 이거 이거죠. 이거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0 맞나? 그럼 어? 쌤 얘는 0인데요? 상관없어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거 빼고 이렇게니까. 맞죠? 이거 뭐 극한도 쌤 안 썼습니다. 책풀이는요 그냥 식으로 정리해 놓은 것 같은데 아 얘는 두 번 미분해가 정리했네. 근데 이렇게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알고자 하는 건 뭐야? 그래프가 뿔맛뿔 이거 부호 맞지? 그리고 이거 0 되는 놈 이런 내용이죠. 아까 마찬가지로 코사인 x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이 0이 되게 한 값을 찾기 위해서 이 식을 정리하려면 생각보다 꼬이거든 머릿속에. 맞죠? 왜냐? 너가 지금까지 0 되게 찾는 놈들은 전부 다 곱하기였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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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0 돼야 돼. 맞지? 그래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이렇게 쉽게 찾았는데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 그러고 덜셈으로 나와버렸잖아. 그럼 얘가 1이면 얘는 마이너스 1 돼야 되고 얘가 2가 되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얘가 0이면 얘도 0 돼야 돼. 이런 상황이 생긴 거잖아. 얘가 1.1이면 얘도 1.1 돼야 되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머리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뭐한다? 그냥 두 그래프 따로 그려보세요. 캐봤자 금방 나옵니다. 간단한 형태니까. 일단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가 0일 때 0 나왔거든요. 근데 얘는 이 그래프는 x가 0일 때 등호가 성립했다고. 근데 0보다 큰 놈일 때는 무조건 양수가 나왔다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 식은 성립한 거죠. 뭐 실제로 뭐 성립하면 보이시오 이런 문제까지는 안 나오죠. 얘가 성립할 때 최소값 뭐를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의 x제곱은 2x 플러스 k보다 크거나 같다를 성립하도록 해라. 똑같이 한번 봅시다. 일단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럼 이놈의 최소값은 내가 이항 하자. 맞나 이거? 맞죠? 이놈의 최소값은 항상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됐어요? 얘 그래프 그립시다. 예, 미분하면 얼마 돼요? 요거 fx를 할게요. 쌤 안 적는다. 그럼 f'x는 어떻게 된다? 2x-2죠. 자, 2x-2. 2x는 이거고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x축이 여기 나올 겁니다. 맞죠? 맞니? 그럼 이거 맞불 되고요. 이거 0대기 하는 값이 아까 우리 했죠. ln2라고. 그럼 얘가 ln2예요. 그럼 이 그래프는 맞불이니까 내려갔다 올라갈 거고 기준은 뭐다? ln2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얘가 내가 지금 원래는 해야 돼. 얘는 극한을 써야 돼. 극한을 써서 0으로 가는지 뭐 무한대로 가는지 뭐 이런 걸 봐줘야 되잖아. 근데 어차피 0으로 가든 무한대로 가든 이 그래프에서 가장 낮은 지점은 여기야. 내 말 이해됩니까? 정확히 그려주려면 이거 극한 써보고 저쪽 써보고 다 해야 되겠지. 맞죠? 근데 그런 의미가 없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의 가장 낮은 지점이 어딘지 알았으니까 ln2일 때인지 알았으니까 좌표부터 갑시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ln2, 자 ln2 여기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으면 얘 뭐 돼요? 2 빼기 2ln2죠. 맞지? 2 빼기 2ln2고 그러면 이 k라는 놈은 항상 얘보다 낮게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얘가 이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y는 k인 거죠. 맞지? 이 점의 y값은 얘인데 그럼 얘가 커야 돼? 얘가 커야 돼? 얘가 커야 되지. 따라서 k값은 무조건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2 빼기 2ln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이게요 막 좀 단점이라고 잡아줄 수도 있고 한데 쌤 풀이가 왜냐하면 나는 뭐 우리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빨리 풀기 위해서
맞지? 모의고사 문제 유형이나 내신 문제 유형이나 미적, 조금 이제 흔히 얘기하는 난이도가 좀 있는 그래프의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빨라져야 되거든. 그래서 쌤이 조금 이제 표도 없고요. 무슨 말 이해되죠? F' 그래프 가지고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잖아. 근데 그걸 이걸 이해하고 나면요. 이 표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아요. 그래서 풀이가 쌤 책하고 지금 쌤 풀이하고가 내용이 다른 게 좀 생각보다 많습니다. 풀이 보면. 맞죠? 그래서 너가 이해 안 되면 쌤 교과서 저 뭐야 우리 흔히 문제집 풀이에처럼 풀어주세요라고 하면 쌤 그걸로도 풀어줍니다. 되겠죠? 뭐 이미 수퇴 할 때도 다 얘기는 했었지만 일단 끝났죠 얘는? 네. 자 2번 볼게요. 자 2번 볼게요. fx는 루트 x, gx는 a ln x, x가 0보다 클 때 fx가 gx보다 크대요. 딴 거 필요 없고 fx 빼기 gx도 가면 되죠. 맞나? 자 fx 빼기 gx부터 정리합시다. fx가 지금 루트 x고 gx가 a ln x니까 빼버리자. 내가 이거 잠깐 hx로 할까요? 편하게. 됐죠? 그러면 루트 x 마이너스 a ln x입니까? 그러면 이거 뭐부터 해야 돼요? 이게 0보다 커야 되죠 지금? 자 이거 미분하면 되나? 루트 x 미분하자. 루트 x 미분. 내 미분법을 알고 있나? 미분법을 알고 있어요. 기억나나? 몰라도 된다 했다 근데. 몰라도 돼. x의 2분의 1승이니까 얘 내려가면 얼마 돼요? 2분의 1하고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지. 맞지? 얘는 2분의 1하고 얘 역수되니까 어떻게 된 거야? x의 2분의 1승분의 1이지. x의 2분의 1승은 루트 x지. 맞지? x의 2분의 1승은 루트 x잖아. 그냥 2루트 x분의 1이지. 맞죠? 알고 있으면 좀 빨라질 거고 쓰다 보면 외워지기 때문에 외우지 마라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되죠? 외워야죠. 외워야 되는데 굳이 지금 막 달달 외워야지 이건 하지 말라고. 쓰다 보면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얘 미분하면 얼마 된다? 2루트 x분의 1 빼기. 두 번째 거는요? 이 미분하면요? 이겁니까? 맞죠? 이걸 0되게 만들어야 되지. 통분합시다. 통분하면 얼마 돼요? 2 x죠. 맞지? 그럼 여기 못 곱했지? 루트 x. 여기는 못 곱했어요? 2. 이거 0되게 하면 되나? 맞죠? 당연히 a x의 값은 0보다 커야 됩니다. 왜? ln 조건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0은 안 들어갈 거니까 얘는 무조건 0이 안 돼요.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가 0되게만 찾으면 되나? 그럼 x에 뭐 들어가줘야 된다? 4의 제곱 들어가줘야 돼요? 맞나? 이거 0되게 하는 값은 4의 제곱이야. 그리고 루트 x라는 그래프 원래 어떻게 그래요? 무리함수. 오랜만에 봤죠? 루트 x 그래프 냅니다. 맞죠? 근데 이걸 2a만큼 내렸어. 양수 a라고 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4a 제곱이라는 거고 맞나요? 그래프 보면 다 마플 나오겠죠. 되겠어요? 쌤 하는 말. 자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아 이거 0 되게 하는 x의 값은 4a 제곱이에요. 그러면 지금 형태만 봅시다. 아 얘는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맞니? 0은 이쯤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 y축은 여기 있을 거라고. 아까 우리 기준에 잡아줬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뭐야? 4a 제곱이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항상 뭐보다 4의 제곱일 때가 가장 작은 거니까 4의 제곱의 y의 값보다는 뭐하다? 크거나 같겠죠, 이 그래프는. 그러면 4a 제곱 집어넣으면 이 식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집어넣읍시다. h4a 제곱은 어떻게 돼야 돼요? 2a 마이너스 a ln 4a 제곱입니까? 맞죠? 2a 마이너스 a. 자, 얘는요? ln 4a 제곱이 뭔데요? ln 4 더하기 2ln a가 맞나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네, 뭐 조건 하나 빠져먹나? 맞나요? 쌤 들은 거 틀린 거 없죠? 왜 더러워 이거?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점에 좌표가 있다이라고. 왜 이리 생겼니? 4a 제곱, 콤마 2a. 이걸로 적자. 일단은. 이거죠. 맞지? 얘가 지금 뭐보다? 0보다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잖아. 그러면 이 값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0보다 큰 겁니다. x축 밑에 있어야 되나? 그러면 2a-a(ln)4a제곱이라는 놈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자, 요게 이겁니다. 그럼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가? 맞죠? a 양수라 했죠? 문제에서. a 양수라 했죠? 양변에 a 나눠도 상관없죠? 맞지? a 나누면 얼마 돼요? 2-ln4. 마이너스 2LNA가 이게 0보다 크나? 네. 그럼 이거 넘어가면 이거 LN 올리자. 그냥 한꺼번에 계산하자. 이거 LN 얼만데요? 2의 제곱이가 빼기는 나누기가 맞나? LN 2의 제곱을 곱하기 4분의 1한 놈이죠 이거. 빼기 2LNA가 그럼 이거 넘어가면 ln 4분의 2 제곱이가 맞죠? 요거 위에 올라가면 a 제곱이죠? 그럼 n은 ln a 제곱 되나? 자, 이거 증가함수지. e가 1보다 큰 숫자니까요. 밑이 1보다 크잖아. 그러면 a 제곱은 당연히 뭐보다? 4분의 2 제곱보다는 작아야 되죠? 맞나요? 그럼 a는 어떻게 돼야 돼? 2분의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분의 2보다는 아니 뭐하러? 2분의 2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분의 2보다는 커야 되죠. 맞지? 근데 문제에서 양수에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답이 아니고 A는 양수니까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리고 뭐가 돼요? 2분의 2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됐나? 그냥 뭐 단순 계산 문제였고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뜯어서 가는 거지. 책에 있는 풀이랑 센 거랑 다른 거 없어요. 이 문제는. 알겠나? 아까 난 이런 그래프를 찾았던 거고 얘는 표를 이용해서 풀었던 거고 그 나머지 계산식이죠. 뒤에 거 나온 거는 그게 이겁니다. 이거 알겠어요? 정리는 이런 식으로 된다. 됐나요?